친다네.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빌드업 시켜가지고 이제 터트리면은 클럽에서 이제 클럽을 또 가시니까 천정용 씨 어떠세요? 많이 나오세요 이런 스타일로. 초반만 들어가도 잘 모르겠어요. 아~ 좀 길게 들으면 왜 안 들었어? 그러니까 초반만 들어봤을 때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평가를 못 하겠어요. 아 예. 청정님. 아 그러면 이거를 예, 예. 또 CD로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? 아 CD로는 안 팔려요. 음반 시장을 잘 모르시는군요. 아, 네. 조금 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제 DJ 할 때 트는 노래인데. 아 농담이고. 아~ 그리고 또 DJ 할 때는 또 약간. 가수들이 앨범 발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. 아 실제로도 이제 뭐 음원도 판매를 하죠. 아 이게요. 예, 그럼 아니 좀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잠깐 제가 가져온 거예요. 그럼 꿈이 뭐예요? 나중에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서 이거 진짜 좀 세계적인. 어떤... 예 세계적인 DJ 한번 해야죠. 아 취미가 아니시군요. 아 아니에요. 이게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만합니다. 박명수 씨가 지금 이제 프로 완전 이제 프로듀서잖아요. 네. 그러면 아 이게 3799님이 주신 질문인데 내 곡을 이 가수한테 주고 싶다. 주고 싶은 가수가 있으세요? 아니 노래를 계속 만들고는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발표를 못하는 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뭐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역으로 네. 뭐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. 우리 사실 세계 시장에 나가야지 한국 시장 너무 작으니까 우리 뭐 YG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주고도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힙합이 아니고 이제 일렉트로닉 그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YG에 필요하면... 준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. 이제 몇 년 후에 보시면 아시겠죠. 어떻게 되는지. 야 멋있어 박사장. 네.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. 그거 어디서 아니... 들은 거예요 이거? 예?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? 인터넷. 그리고 그 아 그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좀 메모해놨다가 아, 외우고 그래요? 아 그런 추접 쓰는 짓은 안 하고 네. 이제 근래 뭐 책을 한 권 봤는데 네.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. 누구나 한 2만여 시간을 투자를 하면 거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예. 계기가 있었어요? 그런 DJ 하는 아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제 친구가 또 업소 사장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2020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어요. 근데 이건 뭐 MC로서였던 1인자가 안 되니까 DJ로 전향한 거 아니냐.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저는 아직 그 MC로서의 1인자도 꿈꾸고 계십니까? 1인자는 1인자들이 비키질 않아요. 그게 문제예요. 1인자를 못하는 이유는 1인자가 자리를 비키지 않기 때문이에요. 방송이라는 건 굉장히 궁합이 중요하잖아요. 네. 제가 그렇죠.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 역할 외에 다른 걸 욕심을 내면 안 되죠. 저는 재석이랑 할 때 재석이 옆에서 제가 큰 웃음 빅잼이 제가 만든 것처럼 그런 걸 만드는 거고 MC로서의 꿈도 있죠. 뭐 라디오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. 네.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1인자가 되는 욕심보다는 1인자, 2인자라는 그런 키워드 사실 제가 처음에 막 장난으로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1인자를 빛나게 해주는 2인자도 훌륭한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럼 어떠세요? 그럼 천정용 씨 요즘 행복하신 것 같아요? 전혀 무지 행복해요. 전 너무 행복해요 지금. 원래 뭔가 좀 깨달아야지만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윤성이랑 함께 뭐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기적인 부분이었어요.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나태해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한 거죠, 같이.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제 자신이 뭔가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 그래야 되나? 거듭났다. 네, 거듭난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네, 뭔가 깨달음을 받았어요. 박명수 씨는 DJ 하시면서 행복하신 것도 느끼시잖아요. 네네. 근데 주짓수를 하신다면서요? 주짓수 할 때 행복하다. 아니, 천정민 씨는 무술. 주짓수. 주짓수라는 무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도를 기본으로 한 이제 변종이에요. 예. 유도를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그러니까 유도 챔피언이 브라질에 가서 네. 전파를 해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변종한 네. 무술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종합격투기 UFC라는 운동을 보다가 그 TV를 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보통 주특기들이 다 있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거기에 이제 뭐 유도 레슬링이 있는데 이제 주짓수라는 생소한 글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. 야. 그렇게 좀 잘 하겠네요, 지금.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. 1년 반 정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파란띠거든요. 흰띠 다음에 파란띠인데
블랙벨트까지 가기가 한 10년 정도 걸려요, 일반 사람들은. 그러니까 좀 태권